그날 입고 갈 옷을 고르러 야마모토 매장에 갔어. 옷을 입어보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네. 우아하면서도 지나치게 장식이 들어가지 않은, 그렇게 꾸미지 않은 듯 예쁜 옷을 찾았던 거야. 이 옷은 내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을 주면서도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을 줘야 해. 내가 어느 정도로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보여주면서도 그렇다고 내가 당신 없이 못 사는 건 아니라는 느낌도 줘야 하지.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빛나고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줘야 해. 당신도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해. 첫 느낌이 결정적인 거니까. 소피 카레 책 시린 아픔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오늘 작가의 방은 문장의 소리가 소개하는 주목해야 할 젊은 작가 아야프 특집 마지막으로 꾸밉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손님으로 권민자 시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관객분들과 청취자분들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사 나눠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문학사상에서 등단한 권민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영상으로 같이 함께 보지 못한다는 게 아쉽네요. 그죠? 권민자 시인께서 오늘 정말 초대 손님의 면모를 한껏 보여주시고 있으신데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권민자 시인을 간단히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문학사상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예. 예, 뭐 그 외에 더 소개를 할 만한 본인 프로필이 뭐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미순 동화 작가님께서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멋들어지게 프로필 작성하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심플한 게 좋긴 하죠. 예, 심플하게. 네. 네. 이제 박사과정을 막 수료하시고 그러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이제 올해 2월 달에 박사를 수료를 해가지고요. 네. 이제 조금 숨 좀 고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미 겪었던 거긴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서도 공부하고 시하는 뭐 이런 모습들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니까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이렇게 공개방송 형식으로 독자들을 만나는 경우를 처음 경험해 보시는 건가요? 예, 처음이에요. 떨리세요? 많이 떨려. 목소리가 많이 떨리지 않나요, 지금? 안 떨리시는 거죠. 지난번 오미순 동화 작가님께서 뭔가 굉장히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거 잘 못 느끼겠는데요. 속에서 이미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신 건가요, 마음속에? 예. 그 지진이 잘 티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권민자 시인과 등단 이후의 이야기들, 아야프 선정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2012년에 등단하셨으니까 벌써 16년이고 5년 차네요. 그죠? 등단 초기하고 지금 비교해봤을 때 생활이라든가 시작이라든가 어떤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시인으로 데뷔하기 전과 시인으로 데뷔하고 나서의 차이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시인 됐다라는 네. 그 타이틀이 생긴 것 정도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 이제 그래서 그 시인이 됐다라는 거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작품을 쓰는 그 시풍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등단 작품이랑 그 다음에 등단 후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이제 그 작품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작품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이전과 이후가 궁금한데 그 아야프에 선정되신 작품은 그러면 좀 달라진 경우의 작품인가요? 아니면 달라지기 전의 작품인가요? 아야프는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건데 아야프를 선정된 작품들이 좀 많이 달라진 작품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야프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등단을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조금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 청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는 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아야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작품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야프라는 그 제도 자체가 일단 그 신춘문예는 어떤 공모전이랑 비슷하게 응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작품을 다시 써보게 되었고, 조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야프 작품들이 제 등단 작품이랑은 많이 달라요. 네. 네. 조금 후에 권민자 시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그 아야프에 선정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그러면 기쁨이 엄청 크셨을 것 같으세요. 예, 굉장히 선정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쓰는 그 스타일이 열심히 이제 응모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저희가 이 문장의 소리에서 아야프 특집으로 이 신인 작가들을 계속 만나봤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 작품을 발표할 지면의 부족과 자신의 어떤 작품들에 대한 일정한 평가, 이것들이 어떤 글 쓰는데 굉장한 큰 동기부여가 됐다는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으네요. 아, 아야프가 뭔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갈수록, 그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시인이 되시고 싶었던 게 본래 꿈이셨나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가 굉장히 되고 싶었는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스토리 쓰는 걸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써가면 항상 교수님들이 또 시인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존경을 해서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소설이 안 됐고 이제 시를 쓰니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말 특이하네요. 보통 소설가들이 대부분 시 쓰다가 잘 안 돼서 소설로 등단하는 경우가 많고, 소설로 등단을 하더라도 시인이 먼저 되고 나서 소설가로 가는 경우인데,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지만 그럼 소설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있는데요. 제가 소설을 못 쓰는 걸 저 스스로 너무 이제 한 10년 정도쯤, 그러니까 그 문창과를 처음 다니고 지금 이제 제 나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가 됐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저는 어느 순간 제 나이를 이제 밝히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시인이 되시고 나서는 소설가에 대한 꿈은 여전히 남았다라고 말씀하셔. 언젠가 그러면 권민자 소설가라는 이름으로도 책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없을 글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느 산문을 보니까 추리 소설, 추리물에 대한 거의 덕후 수준이라고 밝히셨던데요. 쓰시고 싶은 소설도 그럼 추리물 쪽인가요? 아니요. 그건 더더욱 못하고요.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가 일단은 제가 못 쓰니까, 추리 소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스토리가 필요한 장르이잖아요. 근데 제가 드라마나 어떤 그 소설을 읽으면 희열을 느끼는 어떤 그런 장르가 추리물이나 공포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귀신 갑자기 딱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보면 아, 좀 재밌다 막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세요? 보면서 흥미롭게. 근데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잘 못하는 어떤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장면이나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더 매혹되는.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귀신이 나오면 이게 너무 재미있는.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정숙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자꾸. 아, 그러시군요. 그 추리물에 대한 이 덕후적인 기질을 산문에서 읽어보고, 와, 권민자 시인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 막연히 하고 왔었어요. 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후에 추리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투고하신 지 얼마 만에 시인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아까 가령 그러니까 문창과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응모를 한 건 어느 때부터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은 작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는 게 되게 애매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문예창작학과 제가 일단 국문학과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이 국문학과였었고 문예창작학과를 다녔는데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시인으로 많이 이제 투고를 해야겠다 이런 자세는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투고의 어떤 그런 느낌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을 진학하시면서 거의 투고를 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막연하다기보다는 많이 응모를 했었고 제가 좀 과하게 솔직한 편이어서 많이 떨어져 봤었고 예, 그러니까 뭐 가령 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백일장을 좀 다녔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공모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가령 대산대학문학상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신춘문예나 아니면은 공모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식으로는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대학에 딱 단번에 붙은 경우도 아니고 등단도 단번에 한 경우가 아니라 떨어질 때의 기분이 있잖아요. 예. 떨어졌을 때의 그 엉망진창인 기분을 다시 되살리기까지 엄청난 술이 필요하고 엄청난 이 바닥 생활이 필요하고 골방이 필요하고 그 떨어짐의 순간에 어떻게 극복을 해 오셨는지. 사실은 너무 많이 떨어져 봤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대학교를 한 번에 들어간 케이스도 아니고 대학교도 좀 많이 옮겨 다닌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실패에는 좀 많이 단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앞으로 모든 것 잘 극복해내실 것 같은 실패에 단련이 돼. 전 실패에 단련이 안 되던데요. 늘 실패 앞에서 어깨가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여서 아, 이 뭔가 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아요. 멘탈만 강해요. 얘기해서 뭔가 제가 자꾸 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시군요. 작품이 등단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변화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계기가 아야프의 그럼 선정 심사평이나 선정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게 가장 컸었어요. 사실 시가 변한다는 건 사람이 변한다는 거이기도 해서 이게 작품이 세계가 변하고 분위기가 변하고 성격이 변한다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잘 바뀌지도 않는 거잖아요, 본래. 그리고 참 바뀌기가 어려운데 어떤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작품 쪽으로 가게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바뀐 거라고는 보기는 힘든데 네. 일단은 아야프에서 도움이 가장 많이 됐었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등단 제도라는 게 있고 이제 좀 활동을 할 때 이제 조금 인기 있는 작가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 잡지에 이제 그 분들에 대한 평론 같은 게 많이 실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작가들이 더 많고요. 근데 그렇게 어떤 평론가들이 어떤 평론을 해줌으로써 그걸 보면서 아, 내 작품이 이랬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계기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등단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야프 심사평을 통해서 거의 들었던 게 거의 처음은 아니었지만 일단 두 번, 세 번째, 그러니까 거의 그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제 단점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죠? 계속 아야프 선정장이 궁금하시죠? 어떻길래 뽑혔냐? 권민자 시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예, 제가 공동체라는 작품을 갖고 왔고요. 아야프 선정되셨던 작품 중에 네,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체. 자살은 국가에 반역하는 과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부정하며 주카이에게 갔다. 주카이는 내게 죽음처럼 생긴 모자를 건넸다. 혼자 모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꺼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죽고 싶어, 주카이. 나는 마술사의 모자처럼
모자라지 않으면서 모자란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늘 내가 보는 앞에서 떠나가. 그때마다 이미 죽은 생각은 무릎을 웅크리며, 그런데 무덤은 왜 공동체처럼 몰려있는 거지? 죽어서도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 나는 잡초처럼 뽑힌 기분이야, 주카이. 공동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무덤은 나를 꺼내려 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나는 무덤 같은 모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정말 죽고 싶었는데 망각이 위로가 되는 곳에서도 나의 우울은 2cm나 자랐지. 온몸이 붙지 않을 정도로만 실패한 나는 내 이름을 불렀는데, 주카이. 내 이름만 부르면 죽고 싶어 모자 안에서보다 더 모자 같아졌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마술이기 때문일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마술이기 때문일까?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있을 줄 아셨죠? 네, 끝났습니다. 공동체라는 작품을 이 선정자 네 편 중에서 골라오신 이유를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그 가장 최근에 쓴 작품 중에서 공을 많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싶은 주제에 가장 가까운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네. 그 가장 먼저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럼 쓰고 싶은 주제가 죽음과 관련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나요? 예, 맞아요. 네. 예.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돼? 살아주세요 이래야 되나? 그 왜 죽음이라는 주제 테마의 매료가 되셨는지요? 일단은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제 주변에 있으셨던 가까운 어떤 뭐 친척분들이라든가 어떤 뭐 친구라든가 이제 그러신 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3, 4년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크게 생각을 해보게 될 계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든가, 혹은 내 장례식에는 몇 명이 올까라든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리소설 어떤 그런 장르에도 항상 죽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조금 죽음에 관련해서 과연 그 죽음의 세계란 무엇일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근 20년 가까이를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해왔었고, 이걸 내가 가장 파고들면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적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발표되는 시 중에서도 장례라든가 그런 제목이 들어가는 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하나의 작품 제목으로 이 시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공통된 분위기나 주제 의식은 분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부르짖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 죽고 싶어. 이거 입에 달고 사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었잖아요. 이게 사춘기 시기에 죽음 충동이 강하고. 근데 그거는 반대로 저는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관심, 나한테 관심을 좀 쏟아줘. 혹은 나 되게 살고 싶어. 난 이 삶을 사랑해. 의 반대말인 것 같기도 해요. 죽음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건. 그래서 이 권민자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는 죽음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결국 권민자 시인의 또 어떤 삶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번에 가져온 시 작품은 아니지만 서른 살쯤에 막 정말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밥 억지로 먹는 이야기 이런 것도 쓰셨던데요. 예, 맞아요. 그 사실 그 노골적으로 쓰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솔직하시다는 거를 제가 그 시를 보면서 굉장히 경험하면서 느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스스로
사실 저 잘 그런 얘기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작품을 쓰실 때 좀 스스로 힐링되는 느낌이 좀 드나요? 아니, 힐링이 아니고 내 자신을 되게 갉아먹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제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게 되게 많아서 소설가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인들 얘기나 이제 자신들의 얘기를 소설로 많이 옮겨 적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니죠. 뭐든 아닌데요. 아까 할머니 우리 양양의 지난번 이야기 들으셨죠. 양양의 코너에서 할머니들의 이야기 내 마음속에 예. 있는 것을 쓴다. 이 시 예, 그렇죠. 모든 것을 경험해서 예. 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쓰자. 왜냐하면 그게 내 특징이 되지 않을까. 내가 가장 쓸 수 있는 작품은 내 얘기니까 보편적이지만 내가 겪은 일이 특수하면서 보편적인 얘기로 만들자. 그래서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그 서른이 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밥 먹고 웃고 수다 떠는 것이었는데 제목이 좀 긴데요, 시가.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써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권민자 시인이라는 저당도 오늘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전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손님으로 오셨는데 권민자 시인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고개를 계속 끄덕여야 되는 게스트가 되어서 고개를 끄덕여야 될 것 같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시려야 할 것 같은 힘이 좀 있으신 거예요. 아마 자기 세계 작품을 쓰시고 다듬고 고민하시는 자기 세계가 굉장히 확고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런 심사평도 있더라고요. 소재나 단어가 좀 겹친다. 그런 걸 딱 심사위원이 써줬을 때 예. 어떤 생각이 확 드시던가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많이 바뀌게 된 게 그게 아마 재작년 IF 심사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조금 세계가 그러니까 소재랑 단어가 겹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파토스 감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정리가 안 된다. 크게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이 그 두 부분이었고 작년 아야프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세계를 많이 찾아가 보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관심 있는 것만 너무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시도 그렇게 단어라든가 어떤 주제라든가 그게 겹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좀 더 찾아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러니까 실제로 정말 되게 신기한 게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 심사위원들께 개인적으로 뭐 이 전화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그죠? 예, 불행히도 아직 그런 기회는 네. 네,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야프가 그런 이 신인 작가들에게 아주 좋은. 예.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품을 쓰시면 이렇게 합평이라든지 다른 분과 이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는 하시는 편이신가요? 불행하게도 제가 등단을 했을 때가 석사 논문을 쓸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부는 문예창작학과였는데 대학원은 국어국문학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시키시더라고요. 아주 많이. 그래서 선택하셨잖아요. 대학원을. 예. 예, 그래서요. 그래서 등단하자마자 논문 썼어야 됐었고 박사 곧바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같이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적으셨어요? 많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등단 초창기에는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더 이제 조금 왜 청탁이 안 오는지까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도 아세요? 청탁이 왜 안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겠죠라고 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여봐, 제가 지는 거 맞죠? 얘기할수록 뭔가 제가 확 밀리는 느낌이야. 아, 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인에게 저는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뭔가 내공이 단단하게 쌓이셔서 자기 반성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저 어떡해요. 전 오늘 집에 가서 반성을 해보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랬을까.
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등단작하고 지금 이 선정작들하고 한번 비교는 이 청취자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작품을 꽤 그럼 많이 발표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아까 앞서 이 발표 기회가 적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품 수가 발표된 작품 수가 많지 않은 편이신가요? 제가 아주 많이 발표한 편도 아니고 아주 적게 발표한 편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60편 정도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딱 보통 정도 적당히 어떻게 청탁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적게 들어온 건 아니네 이렇게 평가가 거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품집을 발간하실 예정 계획 있으신가요? 예, 지금 계속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 이게 편편히 발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묶어서 보는 것과의 느낌이 너무 달라서 많이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네. 내가 이렇게 무섭구나를 묶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겸손해주시면 아야프 특집으로 모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작품을 정리 중이신 거네요. 거의 정리는 조금 마무리가 이제 박사 수료하고 나서 그 지금 현재 이제 지금 6월 됐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쯤 된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저한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작품도 좀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 대학원을 진학해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문창과 학생들도 오시고 일반인들도 오시고 말씀 정말 공부 중이신 게 느껴지시죠? 차근차근 계획대로 뭔가 이렇게 저는 공부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중구난방이 됐거든요. 삶이 뭔가 이 삶이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그럼 조만간 좋은 권민자 시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앞서서도 오미순 작가와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름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권민자 시인이 이번에 아야프 선정 작가십니다 해서 그 좀 연세가 있으신가? 순간 또 그랬거든요. 저보다 한참 젊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사는 남자와 이 우편물을 받으면 어머니신가요? 뭐 이런 오해를 받고 있고 제 이름을 등단하셨을 때 필명을 써봐야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셨었어요? 등단을 했을 때는 아니었고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때랑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시기에 국가에서 개명 신청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대대적인 기회를 줬던 적이 있었어요. 늘 관심은 있으셨군요.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이름을 많이 골라봐서요. 우편들을 찾아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더 심했던 거는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제 이름이 아들 자자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일본식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듣는 게 너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촌스러운 거기서 더 벗어나서 이제 뭔가 제가 진짜 일제시대의 강점기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권민자를 그럼 고집하고 난 바꾸지 않겠다 한 계기나 뭐 계기라기보다는 항상 이름을 바꾸려고 제가 옥편을 찾아서 이름을 선별을 해가면 주변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너무 예쁜 이름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약간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예쁜데 그게 엮이면 이상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연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자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자도 이쁘고 연자도 이쁘잖아요. 아 그렇게 조합을 하시는군요. 이 소설에서 스토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 이해를 계속 못했는데 뭔가 이름 세 글자를 조합하는데 뭔가 잘 부자연스럽다라는 점에서 아하 예 맞아요. 예언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발음을 하면 언자가 되니까 예 항상 그런 식으로 항상 주변에 퇴짜를 맞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대로 살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문자 시인의 시집을 만나볼 수 있게 되겠군요. 예, 그렇게 네, 앞으로도 바꾸실 마음은 없으시죠? 이제 없어졌어요. 네, 예. 저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김진여가 최고더라고요. 예. 역시 오미순 만세에 이어서 권민자 만세. 네, 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 훨씬 더 멋진
시인이란 이름을 뒤에 다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양의 어제의 단어 이어질게요.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이야기 양양입니다. 네,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오늘 또 공개 방송에 오늘은 초대 손님 있으시거든요. 초대 손님과 함께 단어, 멜로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치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정치, 저희가 문학 방송이어서요. 네. 제가 항상 그 이 뮤지션들 초대했을 때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세심하게 다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왠지 조정치 씨는 뭐 기타리스트이고 뭐 두 장의 앨범 솔로 앨범 발표했다 이런 이야기 말고 하, 이런 이야기 꼭 해야 되나 하지 말까 그냥 뭐 모친소 이런 거 거기 나오시는 바람에 에. 자신이 본인이 유명인이라고 잘난 체 하고 다니시던데요. 잘난 체는 아닌데 뭐 사실이에요. 사실 되게 유명해요. 네, 되게 알아봐. 그쵸, 사실 사실이죠. 그 기타리스트고 본인의 앨범도 내셨는데 제가 또 혹시나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너무 웃기던데요. 그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요. 네. 조정치는 대한민국의 가수 및 기타리스트이며 음악 그룹인 신치름의 멤버이다. 뭐 이것까지는 뭐 맞죠. 네. 2013년 11월에 혼인 신고를 하고 아내 정인과 함께 지리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아니, 이게 조정치에 대한 네, 설명이더라고요. 아, 끝인가요? 네, 이게 끝이에요. 야, 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사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전 너무하다. 뭐 지금 지리산 가서 결혼식 올린 아. 근데 뭐 자기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남긴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네, 결혼한 따지고 것도. 보면 저게 단 것 같네요. 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거 봤을 때 제가 모르던 사실도 있던데요. 그 저는 음악 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직업에 배우 나와요. 아, 네. 배우가 나와서 지금 밑에 쭉 보니까요 드라마랑 영화에도 나오셨네요. 그렇죠. 저는 또 정극. 아, 진짜요? 네, 정극 연기까지 언제 했었죠. 언제 그런 것까지 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죠? 아, 아니 뭐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기회가 돼서 한번 해봤어요. 저도 원래 되게 만사에 소극적인 사람인데 사실 그 뭔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런 게 특별한 기회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내년에 마흔인데 가능하다면 좀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랑 영화에 나오고 났더니 그 후에 이제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의외로 잘한다. 잘한다? 메소드다. 네. 제가 한번 다음에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찾아보세요. 조정치 씨를 섭외를 하고 나서 뭐 자 언제 무슨 요일날 어디로 오세요 몇 시부터 뭐 어떤 걸 합니다 하고 단어를 선택하면 알려줄게 하고 나서 네가 정해볼래? 라고 했더니 정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똥 이런 거 할 테니까 네가 정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똥? 나 그런 거 나 좋은데? 똥으로 할까? 그랬더니 아니 품이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똥이 뭐가 어때서 똥이 왜 품위가 없는 거지 해서 똥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똥 똥이네요. 네, 똥인데요. 저는 네. 그 이야기를 딱 이제 처음에 정치 씨가 나는 똥 이런 거 할 테니까 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좋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 앞에서 똥 이러면 바로 까르르 까르르 웃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거든요. 똥, 방구 이런 거 좋아하죠. 방구 이런 거. 근데 바로 뭐 단어 하자마자 똥이 떠올랐다는 건 정치 씨 저는 이 친구 아직 굉장히 순수하고 아이 같고 맑구나. 제 아마 의도를 예상하셨겠지만은 저는 나는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네가 정해라라고 사실 말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인생이
예측하는 대로 안 흘러가는 구나를 그렇죠.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참 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금 화장실에서 똥은 잘 누구 오셨어요? 아까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 속이 불편했는데 왠지 바깥이 낯설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2차 시도 만에 네, 성공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똥이 없어요. 저는 그 이 똥 했을 때 별로 막 더럽고 아 뭐 그런 단어 이거보다 너무 좋다라고 이게 되게 똥이 긍정적이거든요. 긍정적인데 혹시 뭐 그쪽으로 취향이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배변 활동 있잖아요. 아 중요하죠. 똥이 배변 활동이고 그 저희가 그게 매일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그 누는 똥이 건강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건 거잖아요. 이틀에 한 번이나? 저는 매일. 아, 너무 공개된 데서 이런 얘기 하니까는 아, 똥은 진짜 저희가 꼭 배출해야만 하는 그죠. 중요한 큰 병에 걸리죠. 네. 그래서 배출이 안 되면 뭐 어떻게 그 배변 활동은 괜찮으세요? 저는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요? 네, 조금 네. 그러니까 아니 어디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늘 좀 묽어요. 아니 늘 보면 네. 약간 허약 체질처럼 보이시고 뭔가 항상 기운 없어 보이고 픽 쓰러질 것 같고 이래서요. 그래서 한번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뭐 근데 제가 보기보다는 건강한 편인데 뭐 배변 쪽에서 좀 확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과를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저는 활동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매일 아침 사과 물 500과 사과 하나를 먹은 지 한 4년이 됐더니 진짜 매일매일 아침에 화장실을 잘 가요. 혹시 근데 그거는 저 변비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일단 장을 좋게 해 주는 거죠. 거예요? 네. 아, 저는 좀 속이 차 가지고 좀 막 잦은 편이어 가지고 아, 맞다가 묽다고 하셨죠. 네. 뭐 문학적인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똥이라는 단어로 어떤 좋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음악을 하나 이 타이밍에서 한 곡을 들려주세요. 벌써요? 네. 와서 똥 얘기하다가 네. 아니 어차피 지금 저희가 계속 끝까지 할 얘기가 어차피 똥 이야기여서요. 아, 그래요? 노래 먼저 어떤 노래를 오늘 준비해 올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 진짜 궁금하다. 저 뭐 제가 노래가 많지 않아서 기타 소리 들리나? 노래가 많지 않고 해가지고 제 의외로 또 음악은 진지하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죠. 아까 뭐 저 죽음 뭐 그런 거 얘기하셨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언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거 들려드릴게요. 똥 얘기하다가 유언. 우리들 삶에 약속된 것 없으니 준비할 일이 있던가 좀 이르지만 추억이라 말하고 고맙습니다. 똥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든 이야기를 연결할 순 없나요? 네. 근데 노래하면서 느낀 건데 저 되게 외국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왜요? 아까 처음 들어와서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시 쓰는 뭐 이렇게 작가 누굽니다 이러는데 제가 돌아다니는 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좀 딴 세상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똥이랑 상관없고요. 갑자기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면서 되게 좀 신기해서. 아 신기해서. 저는 그 이제 이 코너가 단어 하나로 이야기 나누고 뭐 노래도 듣고 하는 코너인데 똥이라고 했을 때 그 아까 좋았던 게 똥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중한 몸에서 소중한 것들이고 또 이렇게 제가 그 약간 옥상에 텃밭처럼 옥상 화단에 막 뭘 심는데요. 저도요. 심었는데 꽃이나 상추랑 이런 고추랑 이런 거 심었는데 거기다가 걸음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거기다 그걸
아, 그래서 그 예전에 무슨 네. 그런 방송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걸음의 소중함을 아는데 그냥 아무 똥이나 뿌려서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알죠. 근데 걸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발효가 돼야지 아. 바로 거기다 하시면은요. 아, 네. 그 식물들이 죽고요. 네. 아니, 죽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뭐 별로 좋을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냄새 안 나는 그 예를 뭐 닭똥 네, 그런 네, 것들도 네. 다 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파는 거 말고 좀 이거 원래 지금 항상 늘 배출되는 무언가 이거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아. 그 제 생각에는 이걸 사용하기보다는 그 혹시 동네에 방앗간 같은 데 가시면은 네. 깻묵이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 들깨 짜고 남은 거를 그거를 뭐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아니면 좀 싸게 사서 집에서 좀 썩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항상 매일 생산되는 똥은 일단은 포기해라. 네. 네. 아 저는 오늘 그거 좀 알아가려고 아, 네, 굉장히 지금 아니, 큰 아니요, 뜻을 품고 왔는데 방앗간에 아, 가셔야 네, 돼요. 이 똥은 그냥 너 이렇게 정화조로 하는 걸로. 이렇게 똥을 길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아니 지금 저희 끝까지 똥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이걸로 뭐 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아네 저는 똥 했을 때 저도 뭐 음악을 하고 글을 조금 쓰고 하는 사람이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내뱉어 놓은 음악이나 글 이런 작품들이 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있지. 그냥 이렇게 흘러나와서 내뱉은 건데 아 정말 이게 뭐 과연 쓸모가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 화장실 변기에 물 내리면 확 사라져 버리듯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건가 어떤 건가 내 음악은 도대체 뭔가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저도 하죠. 그게 아무래도 계속 고이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 어느 순간인가 배출이 안 되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배출한 게 세상에 걸음이 되는지는 모를 일이죠. 예, 네, 특히 뭐 아니 세상에 걸음이 되는 음악들이나 글들은 있는데 그 내가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은 저도 아직 없죠. 네, 요즘 새로운 작업하고 계시다고. 네, 이제 똥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똥을 배출하시는 네, 거죠, 또. 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지금 가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가사를 뭐 저는 이제 가까운 뭐 아내도 음악을 하니까 좀 부탁하고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는 가사가 조금 가사는 좀 시 네. 같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언젠가 저 인디 뮤지션인데 큰아버지 박준범 그게 노래 제목인 거예요? 이라는 아니 분이 계세요. 아. 네. 그 이름이 큰아버지 박준범이에요. 예. 네. 모르시죠? 활동 이름이 네. 네 처음 들어. 별로 되게 안 유명하신데 제가 어느 공연장 갔는데 그분 공연을 봤어요. 이게 똥이랑 연관이 있어요. 아, 그분의 노래 중에 당신과 사귈 수만 있다면 너와 사귈 수만 있다면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가사가 그거더라고요. 그 당신과 사귈 수만 있다면 당신 똥도 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똥은 얼마나 향긋할까 라는 건데 듣는 분들은 웃고 저도 피식피식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음악이나 가사가 조금 이렇게 다 좀 찌질한 스타일이긴 한데 굉장히 표현이 과장되긴 했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그 공연 보고 조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어찌됐든 그 과장된 표현들이 너무 솔직했어요. 그분이 그렇죠. 퍼포먼스를 잘 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저도 가사를 쓰는 입장에서 그 공연 보고 아 갑자기 아 내 똥들을 갑자기 빨리 내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네. 근데 방금 그분의 그 가사 당신과 사랑할 수 있다면 나와 사귀어만 준다면 사귀어만 준다면 당신 똥도 먹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러다가 마음에 확 오네요.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간절함이 정말 바로 그냥 느껴지네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좀 궁금한 느낌 있지 않아요? 그 예전에 저 뭐지? 장선우 감독 영화 뭐지? 거짓말. 맞나? 아, 전 보지 못했어요. 아, 거기에 보면은 똥이 역겨운 이유가 있다. 아무 맛이 없어서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아, 그래서 지금 똥 맛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니, 궁금은 해요, 솔직히. 아니, 왜냐면 그런 용기는 없는데 궁금하진 않으세요?
정말 그 맛이 없을까? 이런 생각. 맛 완전 있을 것 같은데요? 똥 맛? 맛이 있을까?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에 그 감독이나 그 각본을 쓰신 분은 맛을 알고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아니 앞으로도 맛볼 생각은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작업들 가사를 쓰는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네. 좀 하고 계십니다. 너무 폼 잡는 것보다는 조금 솔직하고 네네. 좀 흔한 더 흔한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 막 노래 만들 때 뭔가 좀 새롭거나 특별한 것들 찾아보고 싶어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러고 싶지 않은 네. 시절이 왔어요. 다음에 어떤 가사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아니 정치 씨라면 충분히 내가 당신과 사귈 수 있다면 똥을 먹겠어보다 더한 것도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건 아니고 뭐 며칠 전에 쓴 가사 제목이 노래 제목이 이혼 뭐 이런 이혼? 거. 와 제가 하고 싶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냥 네, 상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에 너무 이혼이 많고 네. 근데 뭐 사실은 그냥 남녀간의 헤어짐인데 또 의외로 또 사랑 노래할 때 헤어지는 거는 막 슬프고 막 아름답게 그리는데 막상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시하는 면이 있고 거기를 그쪽을 다룬 곡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용은 똑같아요. 남자 여자 헤어지는 거 네. 너무 오래 사랑하고 너무 이제 지루해져서 헤어지는 건데 그냥 결혼한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궁금하네요. 그걸 정인 씨가 들으면은 좀 마음이 좀 어떠실려나 좀 섭섭하려나 아니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걸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약간 뭐 이렇게 뻔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예전에 만든 노래 중에 Watch for You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곡은 외도에 대한 곡이었거든요. 상상이죠. 네. 네. 그런 이해관계를 10년 동안 이렇게 다져왔기 때문에 네. 네. 잘 넘어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곡. 또요? 네. 배출한 똥 노래 하나 또 들려주시죠. 네. 그저 다행이다. 이게 굳이 노래가 똥에 연관되어 있진 않은데 네네. 이 자체가 똥이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내뱉어놓은 이 음악들이 뭐 똥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요즘에 똥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왔어요. 정희 씨가 막 몇 달을 벼르고 별러서 아 개 강아지 3일 됐는데 개 키울 때 제일 그 곤욕인 부분이 똥 치우기잖아요. 네. 제가 저 양양 씨랑 우리 똥에 대해 얘기하자라고 약속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개똥을 치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계속 이렇게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 그리고 좀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 저는 똥을 잘 치우는데 정희 씨는 똥을 치우다가 손에 묻었어요. 네네. 그럴 따라 속이 안 좋았는지 약간 묻는 변을 강아지가 해가지고. 근데 되게 안 더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안 더럽지 않나요? 그런가요? 난 더럽더라. 예상은 해서 뭐 이렇게 신나는 거 할 건 아니고요. 잘 지내라는 곡이고요. 제가 두 번 앨범을 냈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앨범 단위로 내는 음반을 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정말 똥 싸는 짓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마지막 곡을 만드는 게 좋아요. 곡을 만드실 때 순서를 정해놓고 만드세요? 네. 순서는 거의 안정하는 편인데 마지막 곡 네가 마지막 곡이라는 곡 정하거든요. 네. 그 마지막 곡 만드는 맛에 앨범을 만들거든요. 처음 냈던 앨범 그 외도에 관련된 곡이 수록되어 있던 미성년 연애사라는 앨범의 마지막 곡인 잘 지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 기타 소리가 참 아름답네요. 이걸로 먹고 사니까요. 목소리도 참 미성이시네요. 그 근데 사실 모니터가 안 돼서 제가 네, 뭐라고 있는지 안 들리죠. 네, 뭐라고 있는지는 안 들려요. 미성으로 들리고 있어요. 아. 네. 그 똥 얘기를 참 뭘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사실 뭐 똥이 꼭 더러운 것만도 아니고 또 똥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똥 소중하기도 하고 중요하고 뭐 저는 그런 생각들을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많이 속에 담았었는데요. 제가 시를 하나 예전에 그 화장실에 저희 집 화장실 변기 위에다가 적어놓은 똥 시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아까 똥 얘기하자고 했을 때 그 정치 씨가 아니 우리 좀 품이 있는 거 하자 그랬잖아요. 네. 똥으로도 누군가는 이런 시를 쓰고 이거를 한번 정치 씨가 읽어주시면 좀 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한번 잘 낭송 부탁드립니다. 아침똥 황규관. 아침에 싸는 똥은 어젯밤에 내 내력이다. 그러니까 몸뚱이의 문이다. 무얼 먹었는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싸웠는지 하하 즐거웠는지 남김없이 보여준다. 사랑과 폐허 그리고 원망과 주저 등을 몸은 끙 한마디로 말한다. 쌓아두지 않는 게 몸의 운명인데 내가 지금껏 한 고백들, 선언들, 다짐들은 모두 무언가에 짓눌려 뱉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 업이 되어버렸다. 지금껏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똥은 아무 형식도 없이 쏟아진다. 어젯밤에 술 취해 고성을 질렀던 핏대도 아프게 쏟아진다. 귀 기울여 보면 대체 무엇이 이보다 더 냄새나는 말인가? 이 세상에 햇빛이 가 닿은 우주 안에. 네, 라는 시였습니다. 어떻게 좀 품이 있어 보이나요? 근데 되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작가분들 잘 몰라서 네네네네. 좋네요. 네. 2007년에 발표된 패배는 나의 힘이라는 시집, 황규관 시인의 시집에 수록돼 있는 시거든요. 이 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똥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싸지르고 그냥 더럽다고 물 내리고 이거 말고 한 번씩 자기 똥 들여다보는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첫 그 문장이 그거거든요. 아침에 싸는 똥은 어젯밤의 내 내력이다. 우리가 싸는 똥이 어디서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다 내가 먹은 것, 다 내가 뭐 어떻게 내 장이 활동하고 한 그게 고스란히 나오는 거여서요.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그리고 똥처럼 뭐 막 아무 말이나 함부로 싸지르고 살진 않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 채 막 행동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아침에 뭐,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아침에 저는 확인이 더 잘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럼 보지 않아도 네, 뭐 느낌으로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는 항상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흔히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거 네네. 그런 거에 대한 항상 갈망이 있어요. 아 이렇게 딱 그 네, 모양으로 또알이 든다 그러는 거 건강을 잘 챙기셔서 꼭 다음에는 그 이 진짜 건강한 똥 아침마다 보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제가 나오면은 사진 인증샷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예. 그거는 진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받아보고 원하신다면 문장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그거 한번 오늘 오신 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라고 한번 올리는 걸로 올려볼까? 네네 그렇게 한번 올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품이 떨어지지 않게 그 밑에다 그 사진 밑에다 이 오늘 이 낭독하셨던 아침똥 황규관님의 시를 밑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네네네 네네 오늘 이렇게 문학 방송 저희 문장의 소리 와셔서 참 똥이라는 단어로 네. 이야기 나누고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이제 저희 슬슬 인사 나눌 시간. 항상 살면서 조심하려고 해도 말이라는 게 조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내가 그때 그렇게 똥이라고 만 내뱉지 않았더라면 안았다면 오늘 좀 더
왠지 내가 원하는 그 품위를 지키는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란 좀 후회도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작업하시는 고민하시면서 작업하시는 음악 가사들도 또 막 슬프게 지나가는 똥이 아닌 정말 소중하고 건강한 무언가를 담은 똥으로 배출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똥 한번 기대를 또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음악 또 즐겁게 함께 같이 들을게요. 마지막 인사 한마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조정치 씨와 함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똥 우리 뭐 매일매일 싸는 똥 내일은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싸시는 그 똥 안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고 건강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제도를 거쳐서 작가가 되는 것만큼이나 첫 책을 출간하고 또 독자들을 만날 기회를 갖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독자로서 다양하고 질 높은 한국 문학을 누리기 위해서는 젊은 목소리들의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차세대 예술가 아야프 선정 작가 특집 지난 4회간 공개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들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